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학부모 독서 교육 지원단은 직접 학교를 찾아가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1월의 추천 도서와 학부모들의 활약상을 이사나 캐스터가 소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정말 사고팔 수 있을까요? 주인공 은조는 온라인 카페 시간을 파는 상점을 대폭 개편하고 친구들과 함께 주어진 미션을 해결해 나갑니다. 기발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상상력을 펼쳐 보이는 책, 시간을 파는 상점 두 번째 이야기, 너를 위한 시간입니다. 언니 리즈는 동생 레미가 얄미운 날 수첩에 내 동생 쓰레기라고 손이 아플 때까지 쓰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정말 10리터짜리 쓰레기로 변해버립니다. 자매가 벌이는 유쾌한 소동을 담은 판타지 동화, 렉이 내 동생입니다. 평범한 우리 모두가 선량한 차별주의자일 수 있다고 말하는 책, 선량한 차별주의자입니다. 나의 특권을 인정해야만 기울어진 세계를 깨닫는다는 이 책은 사소한 일상 속에 숨겨진 혐오와 차별의 순간들을 날카롭게 포착합니다. 학부모 독서교육지원단은 신청을 하는 학교를 찾아가 북맘들의 낭독 챌린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서적인 교감도 같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을 마쳤을 때 도서관으로 바로 뛰어갈 때, 그때 제일 보람이 있었습니다. 책 읽어주기와 토론 등을 하며 학생들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선생님이 이야기를 직접 읽어주시니 훨씬 재밌고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책 속으로 빠져든 것 같았어요. 책 읽어주기는 책 읽는 즐거움을 알수 있게 함과 동시에 책 읽는 습관도 키울 수 있는데요. 가족이 함께 어울려 독서 시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즐거운 주말, 이산우입니다.